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인 심상정의 뿌리가 바로 이곳 구로공단입니다. 60년 동안 봉대 노동자에서 디지털 노동자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도 구로에서 일하세요? 예. 어떤 일 하세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이래도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고 싶은 나라가 먹고 사는 거 자비 제하고 남아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오신다 그래서 찾아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이뤘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떠났습니다. 촛불의 가장 핵심력은 사드 입장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개혁 의지가 약합니다. 대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의지 희미합니다. 노동 문제 인색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청산 대상인 적폐 정당의 후보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당은 비록 갈라져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심판이 후보 낯설지 않아요. 도라지 드신 분 많고 인삼 드신 분도 많고 홍삼 드신 분도 계시지만 산삼 먹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산삼 전문가 신만이들이 산삼 발견하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신봤다. 그 말이 심상정 맞다는 말이거든. 남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어떤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주실 겁니까? 저는 뭐 저 심상정이 촛불을 대변하는 후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나눴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